출가자의 삶이란 어떤 것일까? 출가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하고 어떤 교육과정을 거쳐야 할까? 출가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출가에 대한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주고 계시는 상담사 스님, 가섭 스님과 함께 그 궁금증을 풀어보시죠. 가섭 스님은 지난해 12월 7일 동국대 경주 캠퍼스 개건 교수 법무 스님과 함께 출가 상담사로 위촉됐는데요. 출가 상담사, 조금 생소하시나요? 출가 상담사는 출가 방법과 출가 이후 생활, 또 교육원이 운영하는 출가 사이트에서 온라인 상담을 담당합니다. 실제로 사이트에 가보니까 출가자의 삶과 길을 엿볼 수 있고 게시판에는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남겨놓은 모습이 보이네요. 출가 상담사로 위촉되기 전 가섭 스님은 조계종 교육원 교육국장 수임을 맡아 청년 출가 학교에서 지도법사로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비전과 희망을 찾을 수 있게 도왔는데요. 경쟁과 불안이 공존하는 이 시대 청년들에게 출가가 삶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안내를 친절하고 자세하게 해오셨네요. 가섭 스님의 활동 이뿐만이 아닙니다. 나누는 기쁨이 무엇인지 소통하고 공감하는 방법에 대해 직접 실천하고 계시는데요. 가섭 스님은 2014년 7월 한솔종합사회복지관을 맡아 모두 함께 공유하는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하는 베스트원 야구단을 통해 장애 인식 개선은 물론 우정을 키울 수 있게 돕고 있는데요. 가섭 스님의 이런 노력이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스님은 아동부터 장애인, 그리고 노인복지까지 자비의 손길을 펼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길을 찾지 못하고 아직 방황하고 있다면, 또는 용기가 나지 않아 망설이고 있다면, 지금 여기 가섭 스님이 알려주는 길을 따라 함께 걸어보면 어떨까요? 지금 여기 우리 스님,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효선이었습니다.